정말 아름답다고 얘기 드렸잖아요. 딱 맞죠? 근데 노래만 아름다운 게 아니고, 아유, 아까 사랑으로 다 같이 합창하는데 여러분의 모습 진짜 아름다웠습니다. 예. 자, 아름다운 음악과 아름다운 사람들이 함께하는 콘서트 7080입니다. 이번에 나오실 분도 아 진짜 아름답죠. 예. 그 1972년 어느 날의 신문 기사를 제가 소개해드립니다. 아, 1972년 3월 14일 신인 코너 정감 담긴 허스키로 기대 걸어 어렸을 때 우량아로 뽑힌 일도 있다는 이 양은 건강한 체격에 걸맞을 법한 짙은 허스키에다 성격도 발랄하고 개방적이다. 아, 70년대 초반엔 신문기사에 이렇게 이양, 뭐 김양 이렇게 썼어요. 저도 예전에 저 감전당했을 때 그 신문기사에 보면 배구는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. 병원에 입원해 있는 배구는 뭐 좀, 예. 구김살 없고 귀엽기만 한 얼굴과는 달리 그녀의 목소리가 너무 어른스러워서 신인이라기에는 귀를 의심하게 된다. 뭐 누군지 잘 모르겠죠? 안개를 떠올리면 됩니다. 늘 입은 목소리는 안개가 자욱합니다. 자, 여러분, 이미배 씨의 무대입니다. 이르 chanson
감사합니다. 7080에서 저보고 출연해달라고 전화를 받았을 때, 아, 이제 가을이구나. 안녕하셨어요. 아까 저도 다 잊어버렸던 그 제 어릴 때 우량하였다고 그 깜짝 놀랐는데요. 글쎄요, 이쯤 되니까 어떤 사건은 오래됐어도 아주 가깝게 느껴지고 어떤 사건은 바로 어제 그저 그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까마득하고 그 시간이 내 감정하고 사실은 같이 가는 것 같아요.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고. 이제 부르려고 그러는 노래는요, 제가 어린 시절 정말 즐겨 들었으면서 감히 따라 부를 생각도 못했었던 노래입니다. 이제 가수가 돼서 부를 수 있게 돼서 참 좋은데요. And I love you so 하겠습니다.
이제는 희망